볼게. 오늘 첫 수업이거든. 신이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떠오르다가 오르는데 시쿠란 애들 있어. 아,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기숙사에 있는 5개월 동안 만약에 신랑 말고 딴짓 하면 어떡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제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격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는 거는 1800만 원 받아요. 계약금 300만 원 받고, 결혼하러 올 때 1000만 원 받고, 결혼하고 와서 500만 원 이렇게 세부 나눠서 받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신랑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부집에 이제 지참금으로 1000달러 주고, 기숙사 교육비 5개월치를 1500달러 줘요. 그럼 나머지 500달러 남는 거 가지고 신부 쇼핑하는데 200달러 주고, 300달러는 이제 한국 돌아갈 때 첫 달 생활비로 주고 간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신랑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그만큼 든다고 했는데 여기 라오스에 와가지고 돈 추가되면 어떡하냐. 결혼에 있어서 추가될 건 없어요. 추가되는 건 없고, 간혹 가다가 결혼식 날 시골에서 멀리서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차비하라고 뭐 1-200불 정도 차비 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위해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돈을 더 달라 막 이런 비용은 제가 다 대버립니다. 아예 그런 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앞에는 싸다 해놓고 뒤에 가면 막 뒤에 막 붙여가지고 막 이래 하면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가 신부 기숙사라고 하시잖아요. 예. 총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2층, 3층은 숙소고 방이 6개 있고 에어컨하고 다 달려있고 온수기까지 다 달려있어요. 1층에는 식당하고 교실로 돼 있습니다.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예, 아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뭐 수업하고 있을 건데 예, 한번 잠깐만 봅시다. 예. 볼게요. 오늘 첫 수업이거든, 신이. 앉으세요. 아, 저기 한국어 선생님이시고. 사바이드. 신부 책상을 하나 더 사줘야 되겠네. 책상이 모질하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달에 신랑...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한국 신랑들과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첫 기초 과정을. 제가 이게 순한 글자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요 말은 신랑한테 쓰라고 이제 첫 수업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 시원하네요. 에어컨 달려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식당하고 위에 또 숙소로 올라가는. 숙소로 올라가고. 예. 사바이드.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하네. 요렇게. 예. 안에 이제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 다 제가 새로 새 거 다 사줬죠,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받고 뭐 수업하고 이제 한국어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비자로 가느냐 방문비자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져도 3개월짜리 방문비자를 줘서 한국에 1년에 시험이 6번 있거든요. 한국에서 시험 칠 기회를 주는 게,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1년에 토픽 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한국에서 하게. 한 번 더. 어떻게든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도 내가 말 안 하지. 뭐 전기세 다 내가 다 대주지. 온수 매일 오지. 뭐 이러니까. 신부들이 주말 되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원래는 주말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주말 되면. 네. 군대 휴가 가든지. 그래서 집에 가.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불편할 거라. 덥고 막 힘들잖아. 네. 그다음부터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면. 네. 저기 기숙사에 지금 신부들이 있잖아요. 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일을 그만두고 오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오거나.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활비는 이제 신랑이 매달 25일 되면 저한테 200달러씩 보내줘요, 한국 계좌로. 네. 그럼 제가 그걸 다 완전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나눠주죠. 신부들이 그거 받으면 인증샷 찍어서 신랑한테 보내주거나, 또 신랑한테 오늘 용돈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카톡하지. 그러면 여기에 신부 교육 받는 5개월 동안은 신랑이랑 신부랑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들이 주말에 네, 자주 놀러 와요. 오기 전에 저한테 허락 받고 오라는데 허락 안 받고 몰래 오는 신랑들이 많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애도 있어.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값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특가 뜨잖아요. 특가 뜨면 막 빨리 잡아가고 잠깐 왔다 가고 뭐 이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특가는 뭐 한 30만 원 정도면 특가. 왕복 30만 원밖에 안 돼요? 3박 4일 특가 이런 거 미숙이 때 뜨거든요. 그럼 원래는 비행기 값이 좀 더 비싼 거예요? 뭐 지금 한 50에서 60 왕복 그 정도. 이번에 한 50, 6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일 들어오는 신랑 표 끊어보니까 65만 원인가 왕복 주셨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5개월 동안 만약에 신랑 말고 딴짓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딴짓 하면 이제 쫓아내든지 퇴소시켜버리지. 네. 결혼 파혼하고 내가 다시 시켜버려. 아, 다시 또 다른 여자 또 구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1년에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두세 명 생기거든. 아, 있긴 있네. 두세 명 생기는데 결혼을 해봤어. 짧은 기간에 결혼을 하면 네.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막을 수 있는 게 이 5개월이거든. 5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둘이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런 떠오르고 따라오르는데 시쿤한 애들 있어. 아,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한국에 보내버리거든. 그럼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보내야 내 책임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신랑이 똑박 쓰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 수돕시켜버려. 수돕시키고 다시 하자. 다시 해서 돈 조금만 더 쓰면 네 인생에 호적이 밝은 줄이 안 꺼져도 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를 퇴소시키고 그래야 이혼율을 줄 수 있잖아. 당장에는 아이고 잘못돼서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멀리 보면 신랑한테 훨씬 더 좋은 거지. 자,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많은 꿈을 품고 여기 와서 이제 국제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이용해서 사기치는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뭐 좀 있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사님이 필드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현지의 진행을 모르니까 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네. 서류비가 많이 든다. 네. 서류 진행하는데 공무원한테 뭐 뒷돈을 줘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100불 드는 걸 2000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경우. 추가금? 네, 추가금으로. 또 두 번째는 아주 나쁜 수법인데 네. 막 신부하고 짜가지고 신부 집에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비가 2000불 필요하다. 뭐 집이 태풍에 무너졌으니까 수리비가 얼마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돈을 받아서 신부하고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 업체가 신부랑 네. 모의를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경우. 그 실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제 아는 그레처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막 내한테 자랑하더라고. 6,500만 원 떠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아, 친하게는 안 지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신랑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100만 원 달라 했다가 200만 원 달라 했다가 300만 원 달라 했다가 계속 돈을 떠내면서 회사에 말하지 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회사는 모르고 있죠. 아, 이거는 업체의 사기 수법이 아니라 신부가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돈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상의하라거든요. 근데 그걸 신부가 말하지 마라 했으니까 신부하고 네.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말 안 하고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한국 갈 때 보면 몇 천만 원이 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신부는 한국 안 간다고 자빠져 버린 거지. 이미 돈을 다 받았고 그돈 갖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사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는 건 반드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네, 네. 그런 이제 사기업체를 조심하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착한 여자를 하려고 해라. 착한 여자 찾으려면 내한테 오고 이쁜 여자 찾으려면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동남아 신부들이 결혼하고 이제 한국 오면은 전 재산 들고 막 잠적한다, 도망간다 이런 게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오스 신부는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돈을 들고 잠적한 적은 없고 힘드니까 이혼시켜주세요. 우리 신랑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랑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신랑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융통성 없거나 어떤 신부는 냉장고 사진도 찍어서 그래.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사주는 신랑도 있고 이런 경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신부들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갈 정도의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부가 내 몰래 신랑한테 돈을 몇 천만 원 빼내고 한국과 하루 만에 도망갈 신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신랑한테 1,800만 원 곧바로 제가 다 돌려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4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내한테 혼났거든. 돈을 주면서 내가 뭐랬어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왜 내한테 말 안 하고 줘.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의심 한번 해볼 생각 없었느냐 이러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 신부 목숨이 뻗거든.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십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그 발생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잘 사는 신부의 데이터가 있고 못 살고 논 신부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부를 나누는 거죠. 거의 지금 라오스만 14년?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쳐서 20년이 다 돼가시니까 20년 넘었죠. 완전 빅데이터가 되어 있겠네요. 네. 이제 어디 가요? 아이테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거기 가서 신부들 아침에 줬던 200불 네. 한잔해가지고 평소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 원래는 신랑이 사서 선물로 주는 건데 돈을 줘서 자기가 사고 신랑 옆에서 같이 골라주고.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내가 중국 결혼했는데 내 사촌 동생을 결혼시켰거든. 지가 대학교 나오니까 대졸이 다운부 여자들이야. 여자들 일을 다 찬 거야. 얘가 직업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는데 처음에 왔던 신부가 자전거 타고 온 거야. 그 신부가 왜 왔냐 하니까 그때 자기가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자로서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집에 가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저 남자로서 매력은 없고 착한 사람이 그래도 바람은 왔을 것 같다는 거야. 사촌동생 말씀하셨죠? 예. 그래도 지금 엄청 잘 살아야겠다고. 가족도 그렇게 결혼을 시킬 정도면 내 처남도 했잖아. 아 진짜요? 친처남이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장인이 국제결혼 안 시킨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시킨거야. 여기 첫째 처남 댁에 여동생이 또 시집 왔어 순천으로. 근데 이렇게 이사님이 가족분들한테도 추천할 정도면 진짜 괜찮다는 얘긴데. 그렇지. 처남분은 지금 그럼 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창원에서 살고 있어요. 창원에서 여기 둘 낳고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시어머니랑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라오스 여자분들 그때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다들 괜찮다고 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 시부는 한국 시어머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까 같이 살지 말고 독립해라고 그러지. 왜요? 한국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시부들.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쇼핑몰이에요? 하여튼 엄청 크네. 스타필드 이런 느낌도 나네요. 손잡고 와, 손잡고. 손 딱 잡고 와, 그래. 그래, 씻겨야 돼. 이제 자연스럽게 자, 손 잡으시네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다 설레는데. 선생님, 한국에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15년? 장모님이 친척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병원 밖에서 친척들한테 내일 결혼한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